20년 전 동네 주민들에게 억대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어제 자진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합의가 가능한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마이크로닷의 부모 지금 어디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마이크로닷 부모가 살았던 곳이 충북 제천이니까요. 예. 어저께 공항에서 체포된 뒤에 관할서인 제천경찰서로 곧바로 압송이 됐고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입건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20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예. 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기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예. 시효는 이미 지났죠. 그런데 시효대로만 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출국하면은 출국 날짜로부터 공소시효는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1998년 5월에 신 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출국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된 상태였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 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사기죄 같은 경우는요.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사기 피해자들과 변제를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처벌의 양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변제 금액이 고려돼서 형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고 피해액을 물어주면 형량을 좀 낮출 수 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 씨 부부는요, 지난해 12월에 변호인을 선임했고 그리고 자신을 고소한 14명의 피해자 중에 8명과 합의를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금을 정확히 얼마 줬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대부분 피해 원금보다는 적은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체 피해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6억 원인데요. 예. 이것을 현재 가치로 상환한다면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환도 현재 가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게 현재 가치로 피해 금액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내가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합의를 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예. 대개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이 피해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에 못 받는 것보다는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당시 외환위기가 닥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한 걸 두고 또 비판이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